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슈카월드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래서 출산율도 굉장히 낮다라는 것으로 또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분석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이상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뭐냐면은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기대감을 충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민인 제가 뭐 100억짜리 건물주가 되면은 되게 행복하겠지만 재벌 2세가 막 몇십조를 가지고 있던 재벌 2세가 100억 건물주가 되면은 행복할까요? 뭐 행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있냐?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중국하고 한국이 되게 비슷한 거를 겪고 있어요. 왜냐면은 약간 비슷한 거를 겪은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생각보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일본을 가서도 느꼈는데, 다른 나라를 가면은 더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좀 답답해요. 너 거기서 그거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거 좀더 꼼꼼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돈도 벌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데 왜안 하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의 내 삶이 더 나아진 삶이 있을 거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고 나라가 사실은 리셋됐잖아요. 리셋된 상태에서 다시 태어난 나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 유럽을 가도 그렇고 뭐 미국도 지역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사실 어느 정도 대놓고 있지는 않지만 계급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집안들이 지금까지 항상 비슷한 삶을 유지해왔었던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층민이었으면 하층민의 생활을 대대로 이어왔었던 사람들이 많고, 귀족 집안이었으면 귀족을 이어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귀족 없잖아요. 중국에도 귀족은 없고, 뭐 일본에도 근데 귀족,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같은 데에도 귀족들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복지국가를 하게 되면서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상속세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기존의 귀족이라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위를 그대로 물려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그런 나라들은 위아래로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 살았던 사람 계속 이 정도 살고,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 옛날 수백 년 전부터 그냥 계속 귀족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됐냐? 사실 우리나라에 뭐제 윗세대 할아버지 아니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베개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신분 상승을 거의 전 국민이 이뤄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 윗세대들은 항상 뭐라고 하죠? 나 어렸을 때는 시골 깡촌에서 푸세식 화장실에다가 불도 안 들어왔었고, 막 밥도 잘못 먹었었고, 막 이렇게 지게 지고 다니고 그랬었다. 그러다가, 뭐, 도시로 오든 어디로 오든 지금 전기에다가 가장 전 세계에서 최첨단과 뭐, 너무나 풍족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완전 하층민이었다가 완전히 귀족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를 모두 누려본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수록 삶이 급속도로 좋아진다라는 게 그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내 삶이 급속도로 나아진다라는 기대감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야 돼? 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까지 해? 애초에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냥 이 정도의 삶을 살겠다. 물론 더 해가지고 더 발전을 하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건 또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 7, 80년대까지는 굉장히 못 살다가 90년대부터 급속한 발전을 했잖아요. 완전 최빈국이었다가 지금은 사실 도시를 가보면은 우리나라랑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신분 상승들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중국이 공산당임에도 그게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못 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 하니까 체제에 사실은 아직 뭐 이렇게 반항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의 나의 삶은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이 정도에서 사실은 더 이상 발전하기는 힘듭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불행할 게 있나요? 물론 힘드신 분들이 있지만 많은 나라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월세 30만원짜리 원룸보다도 훨씬 못한, 막 이렇게 지붕에 비 새고 막 쥐도 돌아다니고 화장실도 없고 막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데서 살아? 그리고 사는 건 살지만 어떻게 거기서 살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나 엄마 아빠도 이렇게 살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애초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아닌 사람, 요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좀 변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 한 60년, 70년 동안 워낙에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워낙에 빠른 발전을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무조건 발전하는 삶을 산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보다 되게 발전 많이 되어 왔고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더 발전하지 않으면은 충족이 안 돼요. 사실 선진국이나 이런 데 다른 데 보면은 경제 성장률도 옛날부터 그냥 질질 기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어떻죠? 중국은 야, 경제 성장률이 5%가 안 나오면은 위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뭐 몇십 년 만에 지금 또 되게 오랜만에 무역 적자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막 2%대 2%씩 내려간다. 야, 이거 어떻게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너무 고공 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발전을 해야지 만족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만족하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보다 더 잘 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도 그러니까 자식한테 기대감이 너무 커요. 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성공신하거든요. 이렇게 못 살다가 똥찌개지고 있다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나의 모든 역량을 내 자식에게 쏟아부었는데 이 자식이 얼마나 성공할까? 이 자식은 얼마나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날까?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의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도 없어요. 이게 상충이 되는 겁니다. 어른 세대 입장에서는 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신분 상승과 이렇게까지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요즘 애들은 도대체 왜 그게 없지? 근데 요 자체가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었던 거죠. 대단한 거는 맞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성장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공 신화를 온 국민이 다 누리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진국의 반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는 아직 계급이 없고 누구나 신데렐라 아니면은 뭔가 성공하는 그런 거를 꿈꾸고 있지만,
다들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도 너무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싶고 사실 비정상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살아서 신분상승을 이뤄내야지. 왜 신분상승을 이뤄내? 제가 일본 가서 너무 의아했던 게 아니 작품을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 작가가 돼야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대요. 우리나라랑 중국 작가들은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자기의 평생을 자기 반경 50km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를 떠나지 않는다거나 평생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해외여행 가서 뭐 몇천 키로 막 다니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나고 자란 지역에서만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겪어왔었던 그런 역사의 과정이 급변하는 역사의 과정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닮아있고 그래서 똑같은 박탈감과 똑같은 급격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더 얘기를 해봤자 뭐 이렇게 약간 말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대감이 너무 높다 라는 거죠. 근데 기대감을 그럼 낮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태생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기대감을 충족을 못하니까 만족도와 행복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거에 비해서. 감사합니다.